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은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통행료를.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통행세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는 꼭 하시되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가능하시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뭐 사전투표 무슨 방해죄인가 이렇게 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대구에다 하시되 가능하시면은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통행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참 이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규명하거나 뭔가 옳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에. 자기 돈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뭐 의사 정원 문제나 선거 부정 문제는 예, 자기한테 돈이 직접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그렇게 그냥 상식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3일 투표하고 국힘당은 1일 투표한다는 게 조사로 나온 게 언제적인데 왜 사전투표 득표율 안 나오면 부정선거를 해서 국힘당 지지자든 하루 투표만 하라고 외칩니까? 국힘당 지지자들 사전투표 안 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박빙 승부에서 불리하다는 거 모르세요? 수학을 떠나서 산수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하겠다는 좌파가 3이면 우파는 1입니다. 왜 부정하세요?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이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인 겁니다. 내 잘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그런 뭐 에너지도 없고 설득할 그렇게 의욕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쪼대로 생각하고 그냥 새끼들하고 고생 실컷 해라 이야기죠. 그렇게 지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여기까지 했는데 응? 3일은 민주당이 선거하고 1일은 국힘당이 선거하니까 됩니까 공박사님? 입 다무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내가 그냥 나는 계속 일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니는 니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잘났다는 겁니다. 내 잘났고 뭐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묻죠. 그럼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노? 니도 눈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응?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12% 이상 차이가 나고 15%가 나고 20%까지 나는데 이게 왜 그렇노? 그거는 답을 못하겠죠. 아니면은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사전투표를 가가지고 에라이 인간나 통통통 통자 좀 알아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다 뛰어든다는 것.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다. 통계학이란 것은 돌을 아무리 던져도 도도히 흘러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는 미친 결과지.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노?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안 미친 사람인데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전산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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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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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노? 아 그거는 공방사님 뭐 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선동하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 같아.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위에는 가상 시나리오로 좀 사전투표를 적게 한 경우고 이제 밑에는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 네,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 경우입니다. 다물당이 사전투표에 100표를 받았고 국공당이 100표를 받았으면은 사전투표자 수는 200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그래서 이 50표가 확보가 되고 국공당에서 50% 확보되고 100표가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물당에 10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통행세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통행세를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행세 세금 수입은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물당 100표, 국공당 200표라고 100명이 더 국공당 이름 지지자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징수액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니까 150표가 되는 겁니다. 150표가 누구한테 가느냐? 전부가 다 다물당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 다물당은 250표, 국공당은 100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300에 350표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작값 두 장당 한 장을 훔칠지 세 장당 한 장을 훔칠지 통행세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 거두어지는 통행세가 많고 거두어지는 모든 통행세는 전부가 다 다물당한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재미나는 사례인 겁니다. 특정 정당 이름을 뭐 또 거론하면 또 발끈할 거니까 이름을 다물당, 국공당으로 바꾼 겁니다. 다물당의 100표, 국공당의 100표를 받을 때하고 국공당 후보들이 예,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100표가 아니고 200표가 가게 되면은 예, 현재 구조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다물당 후보의 보너스로 100표가 더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참가해가지고 국공당에 100표가 아니고 200명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150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다물당한테. 이렇게 통행세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물당에게 더 많은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를 해도 아예 숫자에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뭡니까 공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더블당은 3일 하니까 우리는 1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일일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15 총선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조작값을 좀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 다물당에게 넘어가는 표가 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은 통행세가 많이 거두져가지고 세금이 전부 다 다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 사전투표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국힘당을 찍었던
정의당을 찍었던 관계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 표는 예, 뭡니까? 그 표 가운데 두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 네 장당 한 장 예, 입력하는 그런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전부를 다 누구한테 대해주는 겁니까? 다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통행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투표에서 더불당이 50표, 국힘당이 150표를 받았는데 선거인 수는 220명이고 투표인 수는 200표가 무효표 19표, 기권표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 무효표, 기권표까지 다 포함해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한 사전투표 중에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훔치, 한 표를 이름들 더하게 되면은 220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220표가 고스란히 어디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까 더불당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한 사람당 위조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성부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2대 68을 62대 34로. 그다음 이런 조작 정도를 좀 줄여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자 한 장을 더불당한테 이름 더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110표를 뭐죠? 예, 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110표를 밀어주면 더불당이 처음 받았던 50표하고 110표를 다음 160표입니다. 그러면 성부가 48대 4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 표를 던졌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선거인 수입니다.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느냐에 무효표 기권표도 관계없습니다.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수에서 몇 퍼센트를 먼저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역대 10번 이상 선거에 꼭 같은 공식이 적용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한 분께 서서히 감이 오는 듯합니다. 그냥 여러분 통행세를 낸다면 됩니다. 그 통행세를 내는 사람이 더불당 지지자든 국힘당 지지자든 정의당 지지자든 예, 가가호호 여러분들 예, 공명선거대한당 지지자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일정 비율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고 기권표가 몇 표가 나오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에서 몇 명이 왔느냐예요. 실제 사전투표장에서 몇 명이냐예요. 몇 명. 투표지를 교부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야. 그 표가 기권표가 되든 무효표가 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장에 오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 몇 표를 더 있죠. 통행세를 거둬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몇 표고 기권표가 몇 표도 중요하지 않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대해줄 것이 더불당한테 세 장당 한 장을 대해줄 것인데 네 장당 한 장을 더줄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예, 통행세를 적을 이롭게 하는 통행세를 내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온 겁니다. 이게 뱃속까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어떤 짓을 해왔는지가. 제가 이 일을 4년간 해왔고 이 문제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완전히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작업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데는 장영후 대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걸 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투자와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공적인 이슈란 것은 어차피 공공재니까 누구도 이렇게 지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된 겁니다. 나라가. 이런 기막힌 불법이 10번 이상이고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 사정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